메뉴. 바로 모두 자리에 화제로 인해 희생된 분들께 참담한 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및 불참 공무원 등 의사 명복은 전자비 씨. 오늘은 제가 오분만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위례가 부활됐고 올해로 33년이 지났습니다. 제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담고 있는 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 의회에 소관 제출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네, 먼저 발언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성남 출신 전석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측을 통해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책적 대안이 없는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해 이후에 5천여 개가 넘는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구축해 효율성을 분석 국산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체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연 99명 중 한 건을 상정합니다.